네, 이제 아까처럼 하느님의 현존을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이제 찾아내 나가면서 이제 조금 조금씩 우리는 심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기도를 심화시켜 나간다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심화시켜 나간다는 건 조금 더한 단계 더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종교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가는 거. 그 부분을 주로 이제 오늘은 요 후반부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도 방법을 찾는 것, 나에게 맞는 기도 방법을 찾아내는 것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기도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한편으로는 또 심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피아노를 치면서 심화시켜 나간다는 건 자기만의 그 리듬을 찾아내고 자기만의 연주풍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화가들에게는 화풍이 있듯이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제 그러려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해야 그 기도를 심화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요. 대상으로 나가는 기도로부터 대상이 들어오는 기도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으로 나가는 기도가 무엇이고 대상이 들어오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번에 그래서 저번 주에 생각해 오시라고 하는 성경 구절 있었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오른쪽 뺨을 치면 다른 뺨을 내놓으라 했죠. 그래서 저의 오른쪽 뺨은 어디예요? 여기죠. 네. 여러분 오른손잡이죠. 오른손잡이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거를 이제 여러분 저를 쳐야 되죠? 저의 오른뺨을 한번 쳐보세요. 네, 어떻게 쳐야 돼요? 이렇게 쳐야 되죠. 이렇게 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오른뺨을 친다는 건 너의 다른 사람을 이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손등으로 쳐야 되는 겁니다. 손등으로 친다는 건 뭐예요? 내침을 의미합니다. 내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맞는 거하고 이렇게 맞는 거하고 둘다 기분 나쁘지만 어느 게더 기분 나빠요? 이건 세기의 문제가 아니죠. 세기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예요? 이렇게 치는 거는 아직 싸울 기세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해보겠다는 의지가 아직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됐어, 됐어. 이거는 뭐예요? 이제 끝났어. 상종하지 않겠다. 이거로죠. 이거는. 이건 세게 치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너하고는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얘기 안할 거야. 여기서 끝낸다는 겁니다. 내침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치더라도 너희는 뭐예요? 다른 뺨을 내놓는 거 껴안아라. 결국은 뭐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이제 하고 나면은 어떤 일들이 이제 벌어져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하시면 누가 이제 다른 것들은 놔두고 요한 절만 보죠. 예, 오른뺨을 치시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어라.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서 요한 줄을 가지고서 기도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기도를 하세요? 지금처럼 이제 그 앞뺨은 그런 거고 상대방이 나를 치더라도 내가 다른 뺨까지 기꺼이 내줘야지 하는 생각을 하죠. 네, 그런 것이 이제 뭐냐면은 정리하는 식의 기도입니다. 아,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실체적으로 이제 그 사람에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누가 때리면 맞고 달라 그러면 줘야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정리하는 식의 기도예요. 그래서 머리로 정리를 한다는 거는 누가 때리면 맞고 달라 그러면 줘야지.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세요? 누가 때리면 맞고 달라 그러면 여기 또꼭 때린다는 게 뭐냐면은 잔소리 하는 것을 내가 참아받는다 이렇게 꼭 폭력적인 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잔소리를 해도 내가 기꺼이 받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자들을 보면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 분 계시죠? 그렇게 잔소리를 하면 내가 기꺼이 참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네, 그런 결심을 여러분들이 한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 그 성경 구절을 읽고 누가 때리면 맞고 달라 그러면 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산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 기분이 좋죠. 마음에 평화도 생기죠. 기분도 좋고 마음에 평화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렇게 맞춰놓고서 우리는 여기다가 이제 이상향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누가 때리면 맞아주고 달라 그러면 줘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어떤 때는 이렇게 거룩한 삶이고 또 어떤 때는 그렇게 예수님께 살라고 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또 저렇게 살라고 했기 때문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서 평생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별로 힘들이지 않고 살면 문제가 될 게 없죠. 힘들이지 않고 그냥 살아가면 돼요. 누가 때리면 맞고 달라지면 좋아가지고 평화스럽고 그러면 좋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 가요? 아까처럼 신약 구약 좋은 약 먹었는데 에? 그거 한두 달 가면 좋은데 그거 한두 달도 안 가고 한 주, 두 주도 가는 게 아니라 며칠 가고 말죠. 네. 우리는 얼마 안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얼마 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만들어 놓고 그것대로 하려고 하면은요 에너지가 든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에너지가 빠져나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에너지가 소진되면 그 다음은 못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이제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며칠 맞아주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누가 달라 그러면 주고 누가 때리면 맞아주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아, 꼭 내가 바보 같은 동네 북처럼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게 생각이 드는 동시에 이제부터 뭐예요? 네, 하기 싫어요. 그리고 화가 나기 시작을 해요. 처음에는 해줬는데 점점점 화가 차고 그래서 이제 잔소리를 해대면 그때는 참았는데 이제는 화로 폭발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누가 때리면 맞고 달라 그러면 줘야지 해가지고 이제 딱 집에 가가지고 잔소리를 해도 우리는 참아주죠. 그리고 차비만 하고 5,000원만 달래요. 그래서 기분이 좋으니까 10,000원 딱 주죠. 그 다음에 얼마 지난 다음에 다시 잔소리를 해대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꼭 참죠. 5,000원만 달래요. 뭐 3,000원이면 되는데 5,000원씩이야. 그러면서 억지로 주죠. 그러다가 이제 며칠 또 흐르면 또 화를 그 잔소리를 막 해대요. 이제 어떻게 해요? 폭발을 하죠. 왜 맨날 잔소리야 하면서 폭발을 하죠. 5,000원만 달래요. 무슨 5,000원이야. 2,000원이면 되지 않냐 하면서 던져주고 이러면서 내 상태가 어떻게 돼가는가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변화가 됐느냐는 거예요. 처음엔 좋았는데 신약구약 먹고 좋았는데 그것이 점점점점 에너지가 빠지면서 우리는 원위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원위치로 돌아오는 걸 몇 번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렇게 생기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네? 우리에게 의문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반성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왜 처음엔 좋았는데 며칠 못 가고 또 그것도 그 다음에 또 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나서 좋았는데 또 며칠 못 가서 그렇지 못하고 원위치로 돌아오고 왜 이 반복을 계속할까? 이런 의문이 여러분들이 생길 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이렇게 좋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좋았던 그 상태.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에너지가 생겼다가 에너지가 빠져나간 거예요. 충전과 방전을 계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구약 좋은 약 먹었는데 그 약효가 얼마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만병통치약을 만들어버리자 그랬죠. 그래서 한번 하느님과 하나가 된 거 계속 일치가 된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아가 보자. 어떻게 하면 그렇게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내 것을. 내 것을 내려놓으면 뭐가 생겨요? 상대가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대상으로 나간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상형을 만들어 놓고 때리면 맞고 달라 그러면 줘야지 해놓고서 그것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죠. 네? 이제는 여기서는 몇 대 맞고 얼마나 세게 맞았고가 상관이 없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뺨 때린 사람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슴 중심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내 것을 이제 내려놓으면 우리는 이상향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요? 그것대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에너지가 빠져나갔고 더 이상 못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지만 이제 내가 이상향을 내려놓고 이제 그 뺨 때린 사람의 뭘 봐야 될까요? 내 것을 내려놓으면 맞은 것을 내려놓으면 뺨 때린 사람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이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다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세게 맞았고 몇 대를 맞았고를 내려놓으면 뭐예요? 뺨 때린 사람의 마음이 내 안에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우리는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머리가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맞았고 세게 맞았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못 참아 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들었죠. 그러니까 이걸 못 내려놔요. 이제 그거를 조금 내려놓으면 상대가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뺨 때린 사람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저 사람이 무척 화가 났구나. 그러면 내가 한 대 더 맞아주면 저 사람 화가 풀리지 않을까. 아까는 뭐예요? 그 사람 마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죠. 이제 그걸 내려놓으니까 저 사람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이게 달라진 게 그거예요. 아까는 저 사람의 마음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내가 만들어놓은 이상향을 가지고 그대로 한 거예요. 때리면 맞고 달라 그러면 줘야지 해가지고 계속 해주니까 에너지가 들었고 이제 그 우리가 심화시키고 가슴 중심적인 기도는 그걸 내려놓으면 저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기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그 사람이 무척 화가 났구나. 내가 한 대 더 맞으려면 저 사람 화가 풀리지 않을까. 그래서 기꺼이 내가 다른 뺨까지 돌려대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려놓는 연습을 계속해야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잠심 연습을 하라고 했고 내 것을 내려놓는 그런 연습을 하시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할 때는 이렇게 충전이 되고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계속 방전을 하는 그 충전 방전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뭐예요? 이 머리 중심적인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아니라 가슴 중심적인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 것을 내려놓고 상대가 내 안으로 들어올 때 가능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뺨을 맞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 그럼 내가 한 대 더 맞아주면 화가 풀리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악보를 보고서 악보를 분석해가지고 그 음악가의 천재성을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을 이제 분석해요. 도는 1250개, 레는 1350개, 미는 1270개 이렇게 해가지고 쫙 분석해놓고 도가 1250개, 레가 1300개, 미가 1350개. 와, 이거 대단한 작품이네. 이렇게 하는 사람 없죠. 그거 분석해가지고 그것이 대단한 곡이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그 음악가의 천재성을 뭘 가지고 알 수 있어요? 그 음악을 듣고 우리가 그것을 느낄 때 음악가의 천재성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시도 마찬가지예요. 시를 분석해가지고 우리가 시인의 천재성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 속에 시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감동을 통해서 우리는 시인의 천재성이 이제 드러나는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내 것을 내려놓고 거기서 들려오는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내 생각으로 아까 뺨을 몇 대 맞아줬고 어떻게 맞아주고 내가 계속 맞아주고 때리면 맞고 달라 그러면 줘야지 하는 식으로 하면 우리는 분석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는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을 내려놓고 상대가 들어오도록 즉 이런 악보나 신화 이런 것들은 바로 그걸 듣고 우리가 들으면서 그 음악가나 시인의 천재성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을 분석해가지고 여러분이 물을 갈증이 날 때 물을 한 모금 딱 마시면서 느끼는 게
시원하다는 느낌이 있죠. 그러면 H2O를 분석해 가지고 시원함을 여러분들이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H2O를 아무리 분석해도 시원함을 이끌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물의 시원함은 내가 그거를 마셔보고 갈증이 났을 때 마셔보았을 때 그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손수 체험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 예수의 사님 지금 이제 신부님이고 지금 은퇴하신 신부님인데요. 그 신부님이 학교에서 이제 은퇴를 하신 그분인데 오래전의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영적 지도를 받거든요. 영적 지도 신부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기도 생활하고 생활 일상 일반 생활에 대해서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어떻게 생활을 했고 기도 생활을 어떻게 했고 등등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학을 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힘들다 뭐하다 계속 이런 거 얘기를 하다가 어느 날은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이제 영적지도 신부님을 만나자마자 탁 앉아가지고 그냥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영적지도 신부님이 반응이 어땠을까요? 같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얘기가 아니라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이 울은 겁니다. 어떻게 같이 울어줄 수가 있죠? 여지껏 했던 얘기가 있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했던 그 힘든 사정이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지를 알고 그냥 똑같이 그 심정을 알고 같이 운 겁니다. 네. 우리는 그렇게 공감을 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자기를 내려놓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을 해보고 얘가 이렇게 힘들지 내가 어떻게 해줄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 우리는 내 머리로 해주게 되는 거예요. 가슴으로 해준다는 건 뭐예요? 그걸 다 내려놓고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심정을 내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내 것을 이제 내려놓고 상대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 그래서 이제 내 중심적이 아니라 이제 이 타인 중심적으로 이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 중심적인 기도에서 이렇게 가슴 중심적인 기도로 바뀌기 위해서는 이제 뭐를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상대가 내 안에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다음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2단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거는. 이거는 나중에 그 대상으로 나가는 기도, 정리하는 식의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는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그걸 안 한 상태에서 이거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런 것이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숙고하는 기도를 잘 하시고 내가 정리하는 식의 기도를 잘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조금 어떻게 해요? 그 다음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아까처럼 행동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때리면 맞고 달라 그래줘야지 하면서 생각을 한 것은 뭐예요? 아까 육적인 삶이에요. 육적인 삶, 영적, 그 종교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건 뭐예요? 그걸 실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아주고 뭐 해주고 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때리면 맞고 달라 그러면 줘야지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까지만 해도 좋은 겁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평생 못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빠져나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이제 평생 할 수 있는 기도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내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돼요. 이 비움이라는 것. 내려놓는다, 비운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저번에 제가 했었던 것 같은데 비우고 버리고 내려놓는다. 어떤 것이 비우는 거예요? 저번에 10억, 5억 얘기했었죠? 제가 다른 데서 강의도 해가지고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네? 제가 얘기를 했나요? 안 했나요? 네?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네, 그럼 우리가 버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10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버리는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회 같은 경우에 탁발수대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10억이 생긴 걸 딱 알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수도원에서 1억이 필요하니까 1억 주십시오 하면 여러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뭐냐면 10억이 생겼고, 네? 그리고 나는 버리는 삶을 지금 살려고 하는 거예요. 비우고 버리고 내려놓으려고 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상태에서 수도에서 와서 1억만 달래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주겠죠? 네? 주려고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1억을 줬어요. 그럼 9억 있죠? 그럼 다른 수도회가 그걸 알고 또 B라는 수도회가 와가지고 또 1억을 달래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또 줘요? 네, 또 줬어요. 그럼 8억이 남았죠? 또 1억 달래요, 다른 수도회에서. 언제까지 해주시겠어요? 절반까지. 네, 다들 얘기하는 게 절반까지는 해줄 수 있대요. 반은 해줄 수 있대요. 그래서 반까지는 이제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비우고 버리고 내려놨는데 뭘 비우고 버리고 내려놨어요? 네? 물질을, 돈을. 돈만 신경을 쓴 거예요, 돈만. 뭐는 신경을 안 썼을까요? 뭐? 정신적인 거. 정신적인 건 신경을 안 쓴 거예요. 정신적인 건 뭐예요? 여러분이 10억이 있을 때나 1억을 줘가지고 9억이 있을 때나 내 마음 상태가 똑같아지는 훈련을 안 한 거예요. 뭐만 얘기를 한 거예요? 1억을 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 거예요. 10억이 있을 때나 9억이 있을 때나 내 마음 상태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똑같아진 것을 비우고 버리고 내려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는 어느 관점에서만 봐요? 물질의 관점에서만 본다는 거예요. 물질만 아니라 정신적인 관점에서도 봐야 돼요. 내 마음 상태가 똑같아져야 돼요. 그래서 5억을 내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10억이 있을 때나 5억이 있을 때나 내 마음 상태는 똑같아져야 돼요. 근데 똑같질 않죠. 10억이 있을 때는 기분이 100% 좋았는데 5억을 내놓고 나니까 어때요? 나는 기분이 지금 50%밖에 안 좋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억을 다 내놨어요. 근데 기분이 영 안 좋으네요. 10억을 다 내놓으니까. 여러분들은 뭘 버린 거예요? 물질을. 우리는 그 물질만 버리려고 하지 우리가 정신적인 거는 신경을 안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10억이 있을 때나 5억이 있을 때나 내 마음 상태 똑같아지고, 10억이 있을 때나 아무것도 없을 때나 10억을 다 줘가지고 아무것도 없을 때나 내 마음 상태는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내 마음 상태는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비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자꾸만 우리는 물질만 생각을 하고 여기 이 정신적인 거는 신경을 안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 정의를 잘 하셔야 됩니다. 비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근데 다른 사람이 비우는 것이 이런 것이다 하니까 아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눠줘야지 그게 비우는 거다 이것만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다 하나 더 여러분들이 주기 전과 후가 똑같아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비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주기 전과 후가 똑같다는 거는 어떤 개념하고 지금 같아요? 네? 잠신 개념. 10억이 있을 때나 10억을 알되 10억이 나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않아요. 5억을 다 줘가지고 지금 5억밖에 안 남았는데 5억을 알되 5억이 영향을 주지 않아요. 또 10억을 다 줬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음을 알되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 영향을 주지 않아요. 10억이 있을 때나 아무것도 없을 때나 내 마음 상태는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바로 주기 전과 후가 똑같아지는 훈련도 해야 되는데 그 훈련은 우리가 빠뜨린다는 거예요, 자꾸만. 주는 것만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것들이 이제 비운다. 여러분들이 비우고 버리고 내려놓는다. 그러면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까지 같이 해요? 내 마음 상태도 똑같아지도록. 주기 전과 후가 똑같아지도록 하는 그 작업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비움, 그렇게 비우면서 내 상태는 이제 똑같아지게 만들면서 그 내려놓게 되면 이제 상대가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나는 이제 계속 뭐를 해야 돼요?
아까처럼 잠시만 있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알되 그 알미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만드는 거. 그럴 때 내 것을 내려놓게 되고, 내려놓다는 거는 그것이 나에게 지금 아무 영향을 주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대상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되고, 들어올 수 있게 되고, 있게 되니까 내 안에서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몇 대 맞았고, 얼마나 세게 맞았고가 아니라, 저 뺨 때린 사람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아, 내가 한 대 더 맞아주면 저 사람 화가 풀리지 않을까. 기꺼이 그 사람을 위해서 다른 뼈까지 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이제 머리 중심적인 기도에서 이 가슴 중심적인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의 중심에 있는 게 뭐예요? 비우고 버리고 내려놓는 그 훈련. 그 훈련을, 네, 잠심 훈련. 그걸 통해서 상대가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뺨 때린 사람의 마음이 들어오고, 여기서처럼, 아까처럼, 이제 그 음악가의 천재성을 내가 알아보게 되고, 시인의 그 천재성을 내가 느끼게 되고, 탁 물을 마시면 그 물의 시원함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 머리 중심적인 기도에서 이 가슴 중심적인 기도로 우리가 이제 바뀌는, 처음에는 뭐예요? 머리 중심적인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되면 이제 가슴 중심적인 기도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래요? 숙고 작업을 열심히 하는 것이, 묵상관상 방법적인 것을 하는 것이, 여러분 기억 안 나시면 1강 때 했던 것들 다시 참조하세요. 그 부분을 열심히 하고 이제 어느 때 멈춰, 느낌이 오면 멈추고 머무르라 그랬죠. 이제 그때부터 그것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멈추고 머무르면서 이제 가슴 중심 기도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여기 얼마나 푹 온전히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거로 가느냐 안 가느냐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숙고 작업을 하면서 느낌이 오면 무조건 멈추고 머물라 그래요. 그것도 이제 영신수련을 보면은 느낌이 오면 더 이상 나아가려고 하지 말고, 나아가려고 하는 거는 머리 작용이기 때문에, 나아가려고 하지 말고 이제 멈추고 기도가 끝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기도가 끝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머물러 있으라 그래요. 여러분이 더 이상 진전을 안 합니다. 우리는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때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훈련을 하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피정을 가면은 지도자와 1대1 면담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기도를 한 거를, 하루 동안 기도한 거를 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기도한 내용을 보고 요 부분에 더 머물러 있으라고 하면서 반복 묵상을 하라고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안 돼서 하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요 부분에 더 머물러 있음으로 해가지고 하느님 현존 체험을 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잘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푹 온전히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다시 묵상을 하면서 또 똑같은 거를 또 하면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반복 묵상입니다. 되풀이 묵상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이렇게 계속 같은 거를 이렇게 그 묵상을 하게 됩니다. 소가 되새김만 되는 건 뭐예요? 우선 먹어놓고 그 다음에 다시 되새김을 해가지고 다시 씹으면서 또 소화를 시키죠.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 어느 때는 자기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들은 떠오름과 동시에 정화가 되는 것이 있고, 어느 것들은 이제 정화를 시켜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과거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요, 어느 것들은 과거의 사건을 딱 되돌아보는 순간 정화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과거의 수준과 지금의 수준의 차가 나기 때문에 지금의 수준의 밑에 있는 것들은 보기만 해도요 다 정화가 돼요. 그런데 내 수준에서는 이 정화가 안 되는 이 수준이 있어요. 지금 내 수준을 올려야
되었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는 정화가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정화의 시간을 거쳐야 돼요. 그 나중에 이제 정화의 기도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정화의 기도 때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 정화되면 될수록 이제 하느님의 뜻을 제대로 이제 알아듣게 되는. 그래서 저번에 필터가 있다 그랬죠. 하느님의 뜻을 내가 알아듣는데 생각이라고 하는 것과 과거의 경험이라는 그 필터가 가로막고 있죠. 그 필터가 정화되는 만큼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을 온전히 받을 수가 있고 그 온전히 받은 것을 푹 주시는 것에 또 우리가 푹 머물러 있어야 되는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들어왔으니까 이제 어때요? 더 푹 머물러 있으려고 여기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느낌이 오기 전까지는 뭐를 했어요? 능동적으로 뭔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 지금 멍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기도를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기도를 해보시라고 한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이 조금씩 기도를 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면 이 능동적으로 내가 기도를 한 것이 이제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 테고 거기서 이제 느낌이 온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알 텐데 그거를 이제 안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그거는 잊어먹고 또 이걸 얘기를 하니까 이건 또 어려워지고 이런 현상들이 이제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요? 다시 강의를 들은 거를 다시 듣고 한번 다시 연습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때라도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하다가 이제 느낌이 오면 어떻게 해요? 수동적이라는 건 뭐예요? 맡기라는 겁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느낀 이 감성을 기르는 거라고 아까 그랬죠? 그 하느님으로부터 느낌을 내가 지금 느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진전을 하지 않고 거기에 맡기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는 기도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기도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하시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바로 이 부분이 그겁니다. 수동적이 될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내 안에서 무엇인가 하시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왜 안 돼요?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는 순간 어때요? 하느님께서 무엇인가 여기서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수동적인 태도를 이제 기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기 무엇을 하시도록 내버려 두는 거, 내맡기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느낌이 좋고 열매가 좋다고 하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아, 좋아요. 그럼 머물면 돼요. 근데 우리는 머물러 있지 못해요. 좋은 게 왔으니까 또 좋은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 머물러 있지 못하고 또 갑니다. 또 진행을 해요. 여러분들이 그것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럴 때 이제 지도자하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때 더 이상 진행을 하려고 들지 말고 거기서 멈추라고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여기 좋다고 해가지고 다음 열매로 넘어가지 말라는 게 이제 그겁니다. 좋으면 좋다로 끝나요. 이 안에 들어올 여지가 없게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엔 딱 좋다 멈추고 이제 들어가야 돼요. 여기 느낌이 머물러 있도록 만드는 그 작업,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것 하나하나가 다 훈련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한 줄씩 이렇게 써놨지만 그 하나하나가 다 훈련을 거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단계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느낌이 나에게 온 느낌이 있다 그러면 그것에 온전히 푹 여기 머물러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여기 여러 가지 과일이 있어요. 먹으면 아, 사과 맛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맛있으면 우리가 그것이 소화되고 흡수가 될 동안 기다려야 돼요. 근데 머리의 작용은 뭐냐면 사과가 맛있다. 아, 맛있어. 저기 배 있네. 배 맛있다. 저기 망고가 있네. 망고 맛있다. 저기 바나나 있네. 바나나 맛있다. 이러면서 계속 먹어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머물러 있을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뭐라고 저는 얘기를 하냐면 머리의 잔치라고 얘기합니다.
머리에선 좋아요. 근데 가슴으로 올 여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못 와요. 그래서 하나라도 좋으면 이제 멈추고 어디로 가요? 밑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느껴지도록. 멈추는 겁니다. 그 작업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안에서 가슴 속에서 두드리는 그 예수제, 그 소리를 이제 우리는 듣고 멈추는 겁니다. 가슴에 숨어 계신 그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아, 맛있다. 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소화될 때까지 머물러야 돼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에서 흡수될 때 동안. 장에서 흡수된다는 건 뭐예요? 에너지화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에너지를 움직이는데 쓰는 겁니다. 이때까지 여러분이 충분히 멈추고 머물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작업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과일을 많이 음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깊이 하려고 하는 거. 근데 여러분 그게 안 됩니다. 처음에. 여러분 처음에 이렇게 과일을 다 맛보세요. 그냥 처음에 이 맛도 좋고 아 좋다 좋다 좋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다 비슷비슷해요. 맛이. 이 과일 저 과일 다 먹다 보면요 비슷해져요. 그때서 이제 이거 왜 그럴까? 그러면서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가.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그렇게 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이것이 떠오를 때 여러분이 이제 아 그거였구나 이럴 때가 이제 그 다음 상태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느낌이 왔을 때 무조건 멈추고 머무르는 거.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그 그렇게 맛을 느낄 때 그것이 얼마나 가느냐. 그래서 얼마나 가느냐는 이렇게 일주, 이주, 한두 달 이렇게 가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어요? 풍, 머무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머물러 있으냐에 따라 가지고 오래 갑니다. 근데 조금 머물러 있으면 조금 가요. 그래서 충분히 머물러 있을 때 느낌이 들어올 때 수동적이죠. 들어왔을 때 머물러 있을 때 오래 머물러 있는 만큼 오래 갑니다. 그래서 푹 머물러 있는다는 것이 그것이 이걸 이제 다른 얘기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상기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컨템플라시오, 수동적인 관상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상기도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관상기도가 이제 그겁니다. 이 안에는 이제 뭐예요? 하느님께서 내 안에서 무엇인가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느님을 느끼면서 나는 멈춰 있는 거예요. 이제 관상기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능동적인 숙고기도로부터 이제 관상기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요 느낌이 왔을 때 풍 머무름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대상으로 나가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를 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사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걸 내려놓고 대상이 들어오니까 내가 해주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해주게 될 때 아까는 대상으로 나갔을 때는 에너지가 다 빠지니까 못 해줬죠. 네? 며칠 못 갔죠. 그런데 착한 사마리아 사람은 착한 사마리아 사람은 얼마나 그거를 해줄 수 있었을까요? 네? 착한 사마리아 사람은 얼마나? 한 10번 해줄 수 있었을까요? 네? 한 100번이요? 네, 계속이요? 네, 계속인데 그 앞에 붙는 게 있습니다. 뭐뭐 하는 한 계속. 계속인데. 네, 뭘까요? 대상이 들어오는 한. 대상으로 나가는 기도가 있고 대상이 들어오는 기도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강도를 만나 반쯤 죽은 사람을 보자 시근한 마음이 들어와서 해줄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그리고 대상이 내 안에 들어오는 한 계속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바빠가지고 그 사람 보자 바빠가지고 그냥 갔어요. 그럼 못 해주죠. 그럼 못 해줘요. 대상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앞에 붙는 게 뭐예요? 대상이 내 안에 들어오는 한.
그 대상이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게 뭐예요? 잠심이에요. 그것을 잠심을 해야 대상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결국은 뭐하고 똑같아요? 잠심이 되는 한 상대가 내 안에 들어오고 해줄 수밖에 없게 되는 거.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가슴 중심적인 기도, 대상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해줘요. 그러면 그걸 넘어서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뭐가 있는 거예요? 대상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해줬어요? 해줬다는 인식이 내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해줬다. 그거를 넘어선다는 건 뭐예요? 네? 그것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다른 뺨까지 내어주죠. 다른 뺨까지 내어줄 때는 뭐예요? 아, 저 사람 마음이 아프니까 내가 내줘야지 하는 의식이 있죠, 지금. 네? 의식이 있죠? 그 다음에 그것이 내 안에서 여러 번 일어나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렇게 내주면서 내주고 있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면서 해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랬어요? 저번에 노자의 무의. 준 눈에 얘기했죠.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또 마태복음 25장에 헐벗고 굶주리고 몸했을 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걸 줬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뭐예요?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걸 예스로 바꿔보라 그랬죠. 네, 제가 몇 번 했습니다. 한 것은 뭐예요?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제가 10번 했습니다. 100번 해줬습니다. 라고 해주는 거지만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는 거는 뭐예요? 그걸 넘어서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됐기 때문에 해주면서 해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면서 해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걸 넘어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다른 뼈까지 기꺼이 내주지만 이제 그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의식하지 못하면서 기꺼이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평생 해줄까요? 못해줄까요? 계속 해줄 수 있겠죠? 아까는 뭐야? 에너지가 들어가지고 에너지가 빠지면 못했지만 그걸 내려놓고 대상이 들어오니까 해줬고 해줬다는 인식이 있지만 그 나머지는 뭐예요? 그 나중에는 내가 해줬다는 인식 없이 그냥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기꺼이. 바로 그것이 뭐예요? 이제 그 사람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대상. 그리고 그때가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때예요. 그때가 바로 하느님과 일치를 하는 때라고 하는 겁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이웃과 일치를 하게 되면 하느님과 일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과 일치를 하는 사람은 이웃과 일치를 하게 되는 거죠. 이웃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느님 아버지께서 완전하실 것처럼 완전하다. 어떻게 하면 완전해요? 바로 내가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면서 하게 될 때 하느님과 이렇게 온전히 일치를 하는 그 상태일 때 우리는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넘어서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면서 하면서 내가 했다는 인식조차 없을 때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그런 사랑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때가 온전히 일치되는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착한 사마리아 사람 여기 이렇게 해서 몇 번이나 해줄 수 있을까? 그건 뭐예요? 가엾은 마음, 측은한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한 계속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이것이 들어오면 내가 아까처럼 몇 번 못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대상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만드는 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훈련? 내 것을 내려놓는 점. 그럴 때 대상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쁘지만 바쁨이 영향을 주지 않아야 돼요. 비싸지만 비쌈이 영향을 주지 않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대상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해주게 되고, 그리고 해줬다는 그거를 계속하다 보면 해줬다는 인식도 없고, 그러면서 그 사람과 일치, 하느님과 일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고, 주님처럼 나도 그렇게 해주는 것이고, 또 무의로서, 노자가 얘기하는 무의로서 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피아니스트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피아니스트들은 어때요? 그거 앉아있으면 그것과 악보를 생각하면서 치는 게 아니죠. 그냥 나옵니다. 탁 보면 그냥 나. 그냥 그것과 하나가 돼가지고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운동선수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들이 표현하는 거는 동물적 감각이라고 얘기를 하죠. 너무나 그거를 익숙하게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 감각이 그냥 그 순간 드러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그 운동선수들한테는 그 동물적 감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훈련이 됐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우리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정리하는 식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잘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는 누가 때리면 맞고 달라 그러면 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힘들어질 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그걸 하면서 계속 내 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고 대상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되고 대상이 내 안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측은한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해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기꺼이 해주게 되고 대상이 들어오는 한 계속 해줄 수가 있고 그거 해주면서 해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면서 사랑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가슴 중심적인 기도를 넘어서 우리는 하나가 될 때 바로 내가 하면서 하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기도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자선을 베풀 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러니까 하면서 하는 것조차 모르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두가 발에 맞으면 편하죠. 그와 같이 우리도 선행을 하거나 뭔가를 할 때 아주 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행을 할 때 어떤 때는 뻑뻑하죠. 내가 해줘야만 되기 때문에 억지로 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해주려고.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번에 소와 사자 얘기를 하면서 소가 사자한테 염물을 갖다 주는 거 이거 높은 수준입니다, 사실. 왜 높은 수준이에요? 네. 처음에는 자기밖에 안 보이던 사람은 육적인 삶이라고 그랬죠. 남이 보여요. 남이 보이지만 못해줘요. 그런데 소와 사자 얘기에서는 남이 보이고 내 식대로지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단계예요. 높은 단계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단계면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귀중한 것을 이렇게 내줄 수 있는 단계라 그러면 네? 내 식대로지만 내놓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높은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거보다 이제 더 높아지려고 하면 어때요? 내가 갖다 줬는데 저 사람이 싫어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 것을 이제 내려놓는 단계로 가고 저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더 높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해주는 것 여기까지 가는 거고 더 높은 건 뭐예요? 해주면서 해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것 여기까지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식 없이 우리는 대상, 자신 그리고 하느님과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행위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기까지 조금 일찍 끝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하려고 했던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10분 정도 남았는데 그 10분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을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에게 지금 기도 준비, 기도 묵상 성찰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조금씩 하려고 합니다. 부분적으로.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우리는 영신순환에서 기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영신순환에서 기도는 어떻게 구성되냐면은 첫 번째가 기도 준비입니다. 기도 준비 15분이에요. 저거 숫자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묵상관상하는 거예요. 숙고 기도입니다. 메디타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가 끝난 다음에 묵상성찰하는 겁니다. 요게 15분. 여기는 뭐냐면 45분 대지 60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총 얼마나가 돼요? 1시간 15분에서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번 기도를 할 때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8일피장이나 31피장을 가게 되면요, 하루에 5번을 묵상하게 됩니다. 1시간 반짜리 5번을 하면 7.5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양심성찰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루에 8시간을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만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31피정을 갔다 오시면 피정을 제대로 하면요, 여러분들 그 살 빼고 싶으신 분들은요 최소한 몇 킬로에서 10몇 킬로씩 빠집니다.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에너지가 엄청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요 잘 먹입니다. 음식이 좋아요. 못 먹이면요 이거 따라가지 못해요. 풀 먹여가지고요 이게 따라가기 힘듭니다. 고기나 뭐나 이렇게 해가지고 음식 좋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도 하고 싶고 살도 빼고 싶다 그러면 31피정 갔다 오시면 여러분이 장담컨대 몇 킬로에서 십몇 킬로씩 빠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건 나중에 하고요. 오늘은 요것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 준비. 기도 준비는 이제 여러분이 지금 해보시려는 거예요. 같이 저하고 지금 같이 기도 준비 15분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두 가지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는 기준하고 태도입니다. 기준하고 태도. 기준은 뭐냐면은 기도란 뭐라 그랬죠, 아까? 하느님 현존 체험 외우시라 그랬죠. 그래서 외우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우시라는 건 여러분이 지금 노트 하잖아요. 그 빨간 줄 박스를 해가지고 외울 것들은 해놓고 중간중간 하면서 내가 그걸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그걸 외우고 있는지. 기준. 하느님 현존 체험이죠. 태도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귀중한 것을 하느님께 내어드리려고 하는 거. 여기서는 뭐냐면 귀중한 것 뭐요? 시간. 시간. 네, 시간. 어우, 잘 얘기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귀중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몇 분을 내드릴 수 있느냐를 먼저 생각하세요. 몇 분을 내드릴 수가 있나요? 15분. 여러분들. 이제. 네? 15분을 드려야지 지금. 네. 여러분이 15분을 드린다 그러면 기도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기도 안 하셔도 돼요. 30분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 준비하시고 요거 기도와 묵상 성찰을 하시면 돼요. 나머지 시간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1시간 정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 준비 15분, 묵상 성찰 15분, 요거 기도 30분. 요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시간을 내드릴 수 있는지를 보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뭐를 하냐면 기도란 하느님 현존 체험이라 그랬죠. 그래서 시기를 선택을 하는데 하느님의 현존을 내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를 생각하시고 지금 적으시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귀중한 시간을 시기를 하느님께 내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하느님의 현존을 잘 체험할 수 있는 내가 가장 정신이 맑게 살아있을 때가 어느 시기인가를 보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일어나자마자가 아주 좋아요. 좋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잠잘 때쯤, 누구는 점심 전이나 후, 그게 시기입니다, 시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귀중한 시기를 하느님께 봉헌해 드리려고 해요. 하셔야 돼요. 시기를 그래서 내일 결정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네. 여기다 적으세요, 지금. 네. 연습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하나씩 할 거예요. 이거 반복 안 하고, 그 다음은 이제 묵상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조금씩 이렇게. 시기. 내가 내일 기도를 한다 그러면 어느 시기에 할까? 그래서 11시에서 12시. 아니면 일어나자마자 6시에서 7시.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길이를 이제 시기를 했으면 길이. 여러분이 내드릴 수 있는 최대 길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하느님을 위해서 봉헌해 드려야 돼요. 유튜브 좀 보지 마시고 이럴 때. 또 TV 좀 끄시고 이때.
그러면서 하느님께 요시 시간만큼은 봉헌해 드리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1시에 몇 분을 내드릴 것이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아니면 몇 시 적었으셨으면 30분이냐 20분이냐 30분이냐 40분이냐 생각을 해보시려는 거예요. 시길 적으셨어요? 길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장소입니다. 장소. 어디에서 내가 할 건가? 하느님의 현존을 잘, 기준이 하느님 현존 체험이라 그랬죠? 하느님의 현존을 잘 체험할 수 있는 시기, 하느님의 현존을 잘 체험할 수 있는 장소, 장소도 하느님의 현존을 잘 체험할 수 있는 장소 생각해 보세요. 그때 되면 내 자식들이 있고 누가 있고 뭐가 있고 그거 다 피하고 요 장소면 아 가장 좋겠다. 그래서 장소를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방해받지 않고 하느님의 현존을 잘 체험할 수 있는 장소 적으세요. 적으셨어요? 예. 네. 그 다음에 자세. 그 다음에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를 할 때 내가 집중이 잘 되는가 하는 거예요. 특히 자세에는 세 가지 종류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자, 괴자라고 하는 자세, 무릎 꿇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부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좌. 여기 의좌에 여러분이 앉아서 기도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하느님의 현존을 잘 체험할 수 있는 자세를 찾아내시는 겁니다.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할 때 집중이 가장 잘 되는가. 그리고 거기서도 손의 자세가 있습니다. 손도 이렇게 무릎 위에 이렇게 올려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깍지를 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집중이 잘 되는 그리고 하느님의 현존을 잘 체험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제 요점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요점은 이제 성경 구절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 개의 요점을 잡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잡을 때는 내가 곰곰이 생각해야 될 것을 아니면 어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느낌이 왔다 하는 부분 느낌이 온 것에 좀 머물고 싶다 아니면 이 부분은 생각하고 싶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줄을 쳐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버린다. 버린다가 뭘까? 아까처럼 여러분들이 버린다. 내려놓는다. 이런 것 뜻이 10억을 잃을 때 10억이 있을 때나 5억이 있을 때나 똑같은 마음의 상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기 십자가를 지고 진다는 것이 뭘까? 지고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안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고는 억지로 하는 것이고 안고는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으로 나가는 기도는 아까는 뭐예요? 누가 때리면 맞고 달라고 그러면 줘야지 하는 거는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안고는 뭐예요? 대상이 내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고 하는 겁니다. 안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 사랑을 실천할 때 지고는 뭐예요? 억지로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그거로부터 해주다가 한계가 일어날 때 아 이게 얼마 못 가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아 내 것을 내려놔야 되는구나. 내려놓아서 상대가 내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 여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구하려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뭐가 잃는 거예요? 네? 하늘나라에서는 천국에 가서는 그거는 그 아무 소용이 없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육적인 목숨하고 영적인 목숨을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구분을 해가지고 잃는 것이 뭐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잃는 것 목숨을 자기 목숨을 구분하지 않는 그 사람이 진짜 목숨을 얻는 사람 이렇게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목숨을 잃는 사람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그 생각을 내려놓고 사는 그 사람이 바로 목숨을 얻는 사람 이럴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요점을 이제 잡는 겁니다. 그래서 한 문장을 가지고 잡으셔도 좋아요. 그래서 단어를 가지고 잡으셔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버리고만 가지고 해도 되고 버리고만 가지고 해도 되고 한 문장을 가지고 해도 좋고
그래야지 세 개의 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에 들어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라고 제언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해요? 숙고하라고 그랬어요? 곰곰이 생각해보시고 오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것이 기도입니다. 지금의 기도. 그 기도가 여러 종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뭐예요? 곰곰이 생각해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대상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건 나중에 더 가서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걸 곰곰이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런 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불교이신 분들은 불경을 가지고 하셔도 좋습니다.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말귀를 가지고 해보시는 거예요. 유교는 유교대로. 여러분이 좋은 말, 귀절이 있으면 좋은 귀절을 가지고 해보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하나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이건 종교하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문구를 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행복이다. 마음, 가난, 행복 이런 걸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명언집을 가지고 해놔도 좋고 뭐를 가지고 해놔도 좋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 기독교 신자들은 이 성경 기조를 가지고 하고 네, 또 불교 신자들은 이걸 가지고 해도 좋고 다 그 좋은 말씀은 비슷하니까 다른 경을 가지고 해도 좋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실습입니다. 실습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뭐가 어떤지를 체험하셔야 돼요. 뭐가 어렵고 뭐가 쉽고 뭐는 할 수 있고 나에게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것에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조금씩 발전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럴 기회에 여러분들이 조금씩 해보시면 이럴 기회가 다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딱 좋다 한번 생각이 들면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배우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머지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거는 꼭 하는 일을 만나고 안 만나고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삶 안에서 꼭 해야 되는 훈련들입니다. 이런 숙고 작업은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네, 몇 가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